처지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본교재 문제풀이 할 타임인가요? 예, 문제풀이는 할 차례네요. 포커스 15 본교재 문제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순서는 됐습니까? 자, 관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총 몇 개가 있더라?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 이해했습니까? 됐습니까? 침대를 침대 용도대로 쓰면 뭐하러 침대로 가는 겁니까? 자러 가는 거고요. 그렇죠.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쓰는 거면 학교에 뭐하러 가는 겁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고, 교회를 교회 용도대로 쓰면 교회에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go to the church 해야 될 상황도 그러면 없는 겁니까? go to the church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go to the bed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아니죠. go to bed 해야 될 때도 있고 go to the bed 해야 될 때도 있다. 오케이. 그럼 go to the bed 해야 될 때는 언제 그렇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What time do you go to bed? 그렇죠.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침대로 가는 시간이 궁금한 거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러 가는 시간이 궁금한 거죠. 왜 자러 가는 시간이 궁금한 겁니까? 분명히 What time do you go to bed라고 그랬는데 너는 몇 시에 침대로 가냐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어? 이게 what time do you go to bed가 몇 시에 침대로 가니입니까? 몇 시에 자러 가니입니까? 몇 시에 자러 가니라는 표현이겠죠. 만약에 넌 말 그래요, 진짜로 내가 몇 시에 침대로 가는지 궁금하면 그때는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What time do you go to the bed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민철 1번 1번 뭐 하십니까? 'Do you have lunch at home?' 해야 된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아니고 딴 친구가 했더라도 그 좀 이따 의견 말하기에서 말할 준비는 해주셔야죠. Do you have lunch at home?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자민. 네. My favorite food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청룡. 'We don't go to the school on foot.' 그대로 읽은 것 같은데? 틀린 데가 없다? 어? 그대로 읽은 거 맞아요? 틀린 데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준호. 'They come back home by taxi.' 계속해서 자민. 에이미. 에이미 goes to bed at 11 o'clock. o'clock.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네. 맞아요? 선생님이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말 잘 듣고 하는지 잘 확인하세요. 6번 총룡. Tennis. He's 그대로 읽은 거죠? Jim plays the tennis with his friends. 틀린 곳이 없다? 아, friend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민 의견? 저 3번이요. 3번은 다른 의견입니까? 뭐 어떻게? We don't go to school.
We don't go to school on foot. 더를 없애야 된다? 오케이. 다른 것도 있나요? 6번이요. 6번?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s.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Do you have all을 빼고 Do you have lunch at home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는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해 주세요. 너는 뭐 하니? 너는 먹니? 무엇을? 점심을? 집에서? 넌 집에서 점심 먹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Do you have 당연히 lunch 해야 되겠죠? 왜? 1, 2, 3, 4, 5 중에 밥 묻나? 이 표현이죠. 됐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거 말고 밥 묻스? 점심 묻스? 됐습니까? 밥 먹었는지 묻고 답하는 인사는 하루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 귀찮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도 얘기했죠. 너는 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Do you have a delicious lunch at home? 해야 된다고? 봤어 못 봤어?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밥 묻나 이런 표현일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지만 Do you have lunch?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런치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떤 시가 있어서 약간 표현이 거창해지면 다시 원래 규칙 그대로 해야 된다. 런치 무슨 명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남은 못 먹죠? 아니요. 오케이. 런치 무슨 명사? 오케이. 머릿속에만 있죠? 내 앞에 있을 일은 절대로 없죠?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자, 여기에 We have a nice dinner가 혹시 보이나요? 이 a는 nice 때문에 쓴 거죠? 그렇죠? dinner 때문에 쓴 거죠? 그럼 dinner가 원래는 무슨 명사란 말이야? 원래는 보통 명사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밥 묻나! 할 때는 Do you, we have dinner?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뭔가 꾸미는 말이 붙어서 거창해지면 원래 원칙대로 원래 원칙 기너 무슨 명사인데 누구 같은 북 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어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유다? 1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도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0단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 나의 최애 과목은 과학이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중에 몇 번 이유? 3번. 3번. 공부하기 싫지? 네. 과목 싫지? 네. 그러니까 과목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안 특별하다고요. 특별하면 더 쓰게? 됐습니까?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뭐 더 할 말 있나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남들 할 때 내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1km 가야 되는데 보통 한 500m씩 다 갔어 평균적으로. 응? 알겠습니까? 그거보다 좀 덜 갔으면 응?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또 해야 돼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라고 묻는다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너의 최애 과목은 무엇이니? 초간단 버전 My favorite subject 안만 길어봤자 What is it이죠?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It is science.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Okay, 그래서 3번의 이유 과목명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여기 더를 써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했어. 더를 써야 되는 경우는 쭉 해석해 봤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 가는 그런 내용이면 더를 써야 되는 거고, 해석해 봤더니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공부하는 활동과 관계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더를 쓴다 안 쓴다? 오케이.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안 간대네요. 그렇죠? 어디에 뭐하러 안 간답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간대죠. 와, 좋겠다. 그렇죠?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간대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How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떻게는 안 간답니까? 걸어서는 안 간답니다. 버스 타고 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지, 걸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 없어? 그렇죠? 공부하러 간다는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걸어서 가진 않고 학교에 공부하러 차 타고 간다든지, 그렇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지 놈 시끼들아. 걸어서는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가고 차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떻게 가진 않는다? 걸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걸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진 않고요, 택시 타고 가요. 돈이 많아서요. 됐습니까? 준호 이제 학교 갈 때 택시 타고 가잖아, 그렇지? 네. 맞죠? 네. 그렇죠? 민철이는 비행기 타고 가고, 그렇지? 그렇죠? 민철이 비행기 뭐야, 베란다 문 열면 비행기 대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청룡이는 드론 택시 타고 가잖아. 걸어서 갑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청룡이는 이 문장 어떻게 바꾼다? I go to school on foot인 거죠. 됐습니까? 자민이도 걸어 다니죠? 왜 걸어서 한 시간이면 가겠던데 왜? 한 시간은 아니에요. 40분이면 가겠죠. 40분도 아니에요. 30분이면 가나요? 10분 걸려요. 걸어서 10분 걸립니까? 빠르게 걸려요. 오케이. 자, 여기는 한 군데 더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 맞죠?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면 틀린 표현이야? on the foot이나 on a foot 하면 틀렸죠. 됐습니까? 이거에 on나 더가 안 붙어 있는 이유는 몇 번 이유야? 4번이 뭔데? 교통수단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on나 더가 있어도 안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They come back home by taxi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은 뭐 한다? 그들이 집으로 되돌아온대죠. 그쵸? They come back home. 그니까 그들은 집으로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죠? 어떻게 집으로 되돌아온다? 택시 타고. 그래서 여기에 by taxi 해야 되는 이유는 1, 2, 3, 4, 5 중에 4번 교통수단인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다 했습니다. By taxi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n a taxi. 됐습니까? 택시 타고 라는 표현 첫 번째 방법 뭐도 있고, By taxi도 있고 뭐도 있다? In a taxi. Okay. In a car라 그랬어. In a car, in the car. 그러면 택시는 뭐의 한 종류야? Car의 한 종류죠. Motor train, more train. On a train, more bus, on a bus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By bus. On a train 하고 같은 표현이 �다? By train. By를 써서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만 관사를 안 쓴다고 분명히 설명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4번의 이유로 by를 썼기 때문에 택시라는 무슨 명사?
어 택시 되는지 내가 방금 물어본 거야. 택시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본 거야. 어 택시 돼 안 돼? 된단 말은 택시 원래 무슨 명사인데? 보통 명사는 원래 원칙상 관사를 쓰는 게 원칙 어나 더를 쓰는 게 원칙인데 얘는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장 Amy goes to bed at 11 o'clock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Amy가 뭐하러 어디로 간답니까? 자러 침대로 간다는 거죠. 다른 볼일 보러 침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러 침대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 time? When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at time does Amy go to bed? Amy 자러 가는 시간 묻는 표현이죠. What time does Amy go to bed? 이거 이제 너랑 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다시 does죠. 그쵸? 그러니까 What time does Amy go to bed? 이건 너 다 했는 거야. 맞죠? 뭐? 아 새로 해야 돼 그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Okay, what time does Amy go to bed? She goes to bed at 11 o'clock. 그래서 자러 침대 간다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얘는 1, 2, 3, 4, 5 중에서 몇 번 이유? 5번이죠. 어떤 bed 무슨 명사? Okay, 내가 방금 물어본 게 bed나 bed가 되는지 물어본 거죠? 돼, 안 돼? 되죠. 왜 안 됩니까 도대체? 침대는 못 세는 모양이죠? 북 돼 안 돼? 되죠. 베드 되겠어 안 되겠어? 북스 돼 안 돼? 베즈 되겠어 안 되겠어? 베드가 보통 명사이면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나 더를 쓰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어나 더가 없냐고요.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5번 이유고요. 그 다음에 Jim plays tennis with his friends. 이거 도대체 왜 S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거 왜 S를 왜 없애야 되는 거죠? 친구 여러 명과 함께 테니스를 치면 안 되는 거죠. 경찰에 잡혀가지고 꼭 친구 몇 명이랑 테니스 쳐야 돼? 반드시 한 명하고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죠. With his friend를 하든 with his friends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여기에서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짐이 친구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그렇죠. Jim plays the violin with his friends겠죠. 그렇죠.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한 능력이니까 violin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근데 내가 악기 그리고 이 책에서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도 얘기한 게 있어. 마치 이 책에서는 악기 앞에 무조건 더를 써야 된다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랬어. 네. 왜 아니라 그랬냐? 당연히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 틀렸다. 악기 앞에 더 써야 된다 그랬는데. I have a violin.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도대체 왜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된다 하고 있네요. I have a violin.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난 바이올린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바이올린 연주한다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책에 마치 내가 그래서 고쳐 쓰라 그랬어. 여기에 악기, 어디 갔어? 악기. 아 참 이거 14였죠 14. 14에 나와 있는 거죠. 악기 이름 앞에 더를 쓴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우고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 앞에 더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어떤 구기 종목 구기 종목은 뭐를 보고 구기 종목이라고 그럽니까? 스포츠 중에서 뭘 가지고 하는 스포츠?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 그래서 유도, 태권도 이런 것들 구기 종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야구 이런 것들, 배스켓볼 이런 것들이 발리볼, 배구 이런 것들이 구기 종목이고요. 어쨌든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4, 5 중에서 몇 번째 이유? 오케이. 2번. 어떤, 내가 그래서 단순하게 운동 경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말로 표현해라. 마찬가지 1, 2, 3, 4, 5 중에 어떤 이유로 보통 명사 앞임에도 불구하고 어나 더가 없는지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1번, 일단 칼질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함께 뭐 하자? 저녁 식사를 하자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Let's eat dinner together 하면 되겠고 e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먹다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 그렇죠? Let's have dinner 해도 상관없겠죠. Let's have dinner together. Let's eat dinner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몇 개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죠. 아, 지금 바로 얘기할까요? 뚤레뚤레 하지 마시고요. 빨리 지금 명사가 누가 명사인지 눈에 레이저 광선 발사해서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일단 문제부터 쭉 풀고 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풀면서 7번까지 풀면서 뭐 할 거냐면 명사 몽땅 다 찾아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명사가 몇 개 있는지 찾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리라랍니다. 누가? 그녀는 어떻게? 누구를? 뭐 한다? 방문한다. 영어는 누가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녀가 방문한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겠죠. 누가다? 이제 영어로 대답하자. 누가다? She visits whom? Grandparents. How? By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명사가 총 몇 개가 보이죠? 됐습니까? 각각 무슨 명사인데 그 중에 분명히 보통 명사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보통 명사 앞에 어라든지 더라든지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유를 1, 2, 3, 4, 5 중에 골라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또 칼질 하겠습니다. 누가? 미스터 김은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을? 음악을. 다. 가르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또 빨리 고쳐야 될 놈들 아직도 있습니다. 누가 다? 미스터 김. 미스터 김. Teaches what? Music. Where? At a high school. Miss Kim teaches music at a high school. 오케이.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지 또 물어봐야 돼요?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 오케이. 이 그림 진짜 많이 그렸죠. 내가 봤을 때 한 100만 번은 그린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명사가 누가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앤드류가 얼마나 자주? 어디에 뭐하러 간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앤드류? 또 go 한 사람 아직도 있죠. 앤드류 goes. Where? To church. How often? On Sundays.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다 아시죠? 됐습니까? Andrew goes to church on Sundays. 여기에 명사가 선생님은 찾았죠. 몇 개 여러분 다 몇 개인지 찾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분명히 무슨 명사가 있을 텐데 보통 명사가 있을 건데 이상하게도 단수인데도 어가 안 달려 있고 또는 더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1, 2, 3, 4, 5 중에 뭔지 얘기해 달라 그랬죠.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나의 남동생과 함께 무엇을 한다? 농구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play what? Basketball. With whom? With my brother. When? On weekend. 됐습니까? 주말에가 영어로 뭐라고요? On weekend. 됐습니까? 자, 이거 시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앞제비시 뭐 쓴다? on. 시계 보고 얘기하는 when에 대한 대답은 뭘 썼더라? at.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에밀리는 언제?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늦게 뭐하러 어디 간다? 자러 침대에 간다. 오케이. 그러면 에밀리 자러 침대로 갑니다. 에밀리 goes to bed. How? Late. When? During vaca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밑줄 긋고 선생님이 좀 이따가 동안 3종 세트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during에 밑줄 긋고 나서 동안 3종 세트. 그쵸? 한 네 번 정도 얘기해 준 적 있죠. 동안 3종 세트. 선생님 얼굴 3종 세트야? 막 이러면서. Emily goes to bed late. 그 다음에 late 조심해야 될 거. 근데 막 얘기할 것 같죠? 그쵸? 그치, 정용아. late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너는 언제? 금요일까지. 어디에 뭐 하러 가니? 학교에 공부하러 가니?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니? Do you go to school? When? From Monday to Fri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란 표현 어떻게 한다? From Monday to Friday. 서울부터 구미까지? 그렇죠. From 서울 to 구미겠죠. 됐습니까? 서울에서 구미까지? From 서울 to 구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From Monday to Fri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칠할 준비 됐죠? 오케이. 그래서 let's have dinner together.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걔가 누군데? Dinner.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a dinner, the dinner, dinners 할 수 있는 녀석인데 근데 1, 2, 3, 4, 5 중에서 몇 번의 이유로? 오케이. 밥 먹자! 됐습니까? 이 표현이니까 최대한 편하게 표현했다. Let's have dinner. 됐습니까? 근데 우리 멋진 저녁 식사를 함께 합시다 하고 싶으면 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우리 멋진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싶으면 Let's have a beautiful 아름다울 수도 있나요? Let's have a nice dinner together. 됐습니까? Let's have a nice dinner. 그때 갑자기 nice라는 형용사가 dinner을 꾸며주니까 어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치, 정용아? 그쵸? 그치? 맞죠? 너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하지? 그래요? 그럼 왜 여기서 그렇게 수업해? 몰라요. 그렇잖아, 맞지? 그렇죠? 방금 했는 거 그대로 해주세요.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잠자야 될 때 똥 싸고, 똥 싸야 될 때 잠자고, 공부해야 될 때 놀고, 놀 때 공부하려 그러고. 같이 놀자 그랬지. 나 숙제해야 돼. 못해, 못 놀아. 막 이런 애들 있어, 그치? 너 여기 뭐 하러 왔니? 그 공부하고 있지, 앉아서. 자, 뭐 이런 초딩 같은, 유딩 같은 얘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역살 잡고 해야 돼요? 역살 안 잡아도 돼? 소는 아닌가 봐. 사람 말은 알아듣나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인칭 대명사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개가 보이는지 찾았죠?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죠. 뭐하고? 그랜드페런츠하고? 그래. 내가 인칭 대명사는 뺀다는 얘기는 누구는 안 치겠다? 쉬는 안 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랜드페런츠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페런츠 하고 있으니까. 트레인 무슨 명사? 보통 명사. 인데 여기에 그렇다면 트레인도 보통 명사라면 분명히 여기에 이런 게 안 붙은 걸로 봐서 여기에 이것 또는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by train 1단계 by train의 뜻이 뭐고? 기차를 타고 란 뜻이니까 어디에 해당된다?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게 되고, 그래서 몇 번의 이유로? 4번 네 번째 이유로. 그래서 by a train이나 by the train 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거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 쓴다. by train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on a train. 됐습니까?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기차를 타고 간다면 on the train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by train, on a trai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on a train이나 by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she visit her grandparents?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하니? 기차 타고 방문한다. 됐습니까? 교통수단은 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How? How does she visit her grand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은 요게 찾았어요. 여러분도 개수 총 몇 개? 3번 문장에 형광펜 칠할 거 총 몇 개? 세 개죠. 제일 먼저 뭐? Mr. Kim. 그 다음? Music. 그 다음? High school. 됐습니까? 자, 그래서 Mr. Kim. 무슨 명사?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나 더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usic 무슨 명사? 물질 명사 또는 추상 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추상 명사니까 어도 못 쓰고 더도 못 쓰는 거죠. 얘가 추상 명사니까 어도 못 쓰고 더도 못 쓰는 거죠. 그렇지. 준호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죠. 얘가 추상명사니까 뭘 못 쓰지 않는 건 맞다. 어를 못 쓰는 건 맞지만, 하지만 사랑, the love, love 사랑이라 뜻일 때 무슨 명사야?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추상명사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지만, 하지만 더를 쓰지는 않는다. 왜? 몇 번째 이유로? 세 번째 이유가 뭔데? 과목이죠. 됐습니까? 과목명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이스쿨 뜻이 뭐고? 고등학교 무슨 명사? 보통명사. 그렇죠.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보통명사죠. 됐습니까? 보통명사 앞에 어를 썼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스쿨 앞에 관사 쓰지 말라 그랬는데요? 저 미스터 킴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모양이죠? 공부하러 갑니까? 아니, 왜 아닌데요? 가르치고.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뮤직 티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몇 개 찾았어요? 4번에. 3개 찾았죠. 뭐랑? 앤드루. 그 다음? 처치. 그 다음? 선데이. 됐습니까? 그래서 앤드루. 무슨 명사? 그렇죠. 고유명사. Church 무슨 명사? Church 돼요? Churches 돼요? 네. 보통 명사죠. 예. 그 다음 Sunday 무슨 명사? 자, 얘는 원래는 고유명사야. 예. 예. 원래는 고유명사. 왜 얘를 보고 원래 고유명사라 그러게? 그렇죠. 이거 대문자로 쓰죠.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하지만 얘는 고유명사처럼 행동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그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On Sundays 같은 표현 뭐다? Every Sunday.
그렇죠. Every Sunday가 있었죠. Every 뒤에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 말을 말로 정리하면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every book만 된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church, 보통 명사, 교회란 뜻의 보통 명사인데 이 표현이 앤드류가 일요일마다 뭐하러 교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교회 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째 이유? 1, 2, 3, 4, 5 중에 5번 교회를 교회 용도대로 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해서 몇 개 찾았어요? 인칭 대명사 빼고 세 개죠. 그래서 제일 먼저 basketball, brother,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weekend 명사죠. 무슨 명사예요? 보통 명사죠. 근데 명사 앞에 무슨 시 붙이면 전치사 앞잡이 시 붙이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 지금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언제 농구하는데? 주말에 한다. 오케이, brother. 무슨 명사? 보통 명사. basketball.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A basketball. basketballs. 농구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농구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도 안 붙이고 더도 안 붙인다. 오케이. 그 다음 6번. 찾았죠? 몇 개 찾았어요? 세 개 찾았죠? 제일 먼저 Emily. 그 다음 Bad. 그 다음 Vacations. 됐습니까? 그래서 Emily 무슨 명사? 고유 명사니까 당연히 너 안 붙이는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bad 무슨 명사인데? 보통 명사인데 이 표현이 Emily가 뭐하러 어디 간다는 표현이다. 자러 침대라는 물건에게 간다 하기 때문에 얘가 보통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무슨 명사로 바뀌었다? 추상 명사로 바뀌었다 그랬어. 오케이. 마음속에 있는 거 사랑, 평화, 배고픔, 행복 이런 거 됐습니까? 그건 형용사인데요. 앵거 앵거 앵거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화겠지. 화 무슨 시? 그렇죠.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 추상명사.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니까 어떤 화난 명사에 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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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구름 낀 클라우디 비 레인 이거 명사죠. 구름 명사, 비 명사. 근데 비 내리는 레인이 명사에 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참 베케이션 안 했죠. 베케이션 무슨 명사? 그렇죠. 이거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죠. 보통 명사죠. 근데 베케이션이 아니고 베케이션즈 했으니까 방학 동안마다라는 뜻이겠죠. 정확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방학 동안마다, 방학이 될 때마다, 방학일 때마다, 방학 때마다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자러 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쳐다보고 뭐 하기로 했다? 동안 3종 세트 하기로 했죠. 자, 1번 3일 동안, 2번 방학 동안, 3번은 뭐겠어? 오케이, 네가 자고 있는 동안, 3일 동안, 방학 동안, 3일 동안 뭐였더라?
For 3 days. 하루 동안. One day. For one day. 그래서 뭐? 하루 동안 for a day, for one day, for 3 days. 그 다음에 방학 동안 during vacations. 그 다음에 네가 자고 있는 중이었을 동안, 이건 좀 뭐 길긴 한데, 너는 자는 중이었었다. 너는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너는 자는 중이었었다. You we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While you were sleeping. 네가 자고 있는 중이었던 동안.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were sleeping.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방학 동안 during vacations.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were sleeping. 동안인데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동안인데 영어로는 다 다르네. 자, 그래서 첫 번째 3일 동안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합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요? for를 써야 된다고요. for 3 days, for a day. 안 되고요. 목 하면 물 마시고 목 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오케이. 그다음에 vacations 안만 길어 봤자 목적격 술자리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어떤 것 동안입니다. 어떤 것 동안은 뭐 쓴다고요? during.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그 다음. 네? 이거네?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접속사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뭘 쓴다? while.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로는 다 똑같은 동안인데 영어에선 다른 거 써야 된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러면 the day 해서 여기에는 for the day일까? during the day일까? the day 앞에 for the day일까? during the day일까? 당연히 during the day죠. during the day는 그럼 무슨 뜻일까? 아, 그래요? 그러면 for a day는 무슨 뜻이야? for a day는 무슨 뜻이야? for a day, 하루 동안. 그럼 during the day는? 하루 종일? all day long? The day가 무슨 뜻인데? The day. 아, 하루야? 아, 이게 one이라는 뜻이 있나봐. 아, the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one 대신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구나. 신기한. The day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럼 the book은 무슨 뜻인데? 그럼 the day는? 그럼 during the day는? 그날 동안이겠죠. 됐습니까?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for a day.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내가 for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남았다? 일곱 번의 기회가 남았겠죠.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이라 했고요. 어떤 것 동안, 안만 길어봤자 them, 안만 길어봤자 it,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라 했고요.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형광펜 칠해봐야 되겠죠. 인칭 대명사 빼고 몇 개 찾았죠? 오케이. 몇 개 찾았는데? 세 개죠. 첫 번째 school, 그 다음 Monday, 그 다음 Friday. 그 중에 school은 일단 school 먼저 보면 무슨 명사? 보통 명사라면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어나 더를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요. 왜? 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하러 학교 가니? 라는 질문입니까? 공부하러 학교에 가니?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스쿨이 어떤 보통 명사, 건물이 아니고 공부하는 장소란 뜻의 무슨 명사가 됐다? 추상 명사가 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칼질할 때는 어떻게 칼질하지? 그렇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네. 이렇게 찾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다. 한다. 어, 이거 두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다 두 맞는데? 여기에 야구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말고 딴 거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My friends가 다 play what? Baseball. After school을 play 합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차례죠. 그 다음에 when? After school. My friends play baseball after school. 자, 영어랑 우리말은 다릅니다. 우리말은 내 친구들은 방과 후에 야구를 한다 라고 해도 알아먹고요. 야구한다, 방과 후에 내 친구들은 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듣고요. 됐습니까? 야구한다, 내 친구들은 방과 후에 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그게 왜, 뭐 때문이다? 이런 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붙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주격조사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무슨 격조사라고 배웠습니까? 목적격조사라고 배웠어요. 이거 무슨 격조사라고 배웠냐? 서술격조사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요. 영어에는 이런 장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이런 장치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 뭐가 가장 중요하다?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 동사 앞에 있으면 그 동작을 하는 무슨어란 얘기고, 주어란 얘기고, 동사 뒤에 있으면,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어란 얘기다? 목적어란 얘기다. 그리고 영어는 누가 다 다음에 중요한 정보의 순서대로 놓습니다. 내 친구들이 플레이한다 했고, 남아있는 거 언제 플레이한다와 무엇을 플레이한다가 남았는데, 언제 플레이한다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플레이한다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at을 놓고요, 남아있는 녀석 순서대로 놓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형광벤치랄 거는 총 몇 개? 뭐랑? 프렌즈랑 베이스볼이랑 스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볼 보통 명사인데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라서? 두 번째 이유가 뭔데?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쿨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이유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 5번. 5번. 그게 뭔데? 학교에서 뭐를 하는 게 끝난 다음에 야구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공부하는 게 끝난 다음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번. 학교를 학교 용도대로 공부를 마친 이후에 야구를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아무 관사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학교 뒤에서 만약에 내 친구들이 방과 후에 야구를 한다가 아니고 학교 뒤에서 야구를 한다 였으면 어떻게 되겠다? My friends play baseball after the school 이라든지 after a school 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after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school하고 after the school, after a school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된다. 됐습니까? 근데 뭐뭐 뒤에서 할 때 after 말고 be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더 알고 있어야죠. 뭐가 있었더라? 뭐뭐 뒤에서. behind, after 전부 다 뭐뭐 뒤에 라는 뜻이죠. 근데 after는 보통 시간적인 표현할 때 쓰이고요, behind는
위치적인 얘기할 때 after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주로 쓰이고요. 물론 after the school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래서 베이스볼, 여기서는 베이스볼과 스쿨이 다 명사인데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것도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죄송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줘?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학교로. 학교로 뭐 하러 간다는 표현 같아? 학교에 공부하러 자전거 타러 간다는 얘기, 자전거 타고 간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전거 타러 가면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네. 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가다? 누가다? She goes where? To school. How? By bike. 됐습니까? 자, by bike 해도 되고 뭐도 되겠다. 오케이. 아, 자전거 속에 막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by bike 될 수 있을 수 있는 건 뭐? on a bike. 자전거 타고 by bike 또는 on a b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아직 참을 수 있죠.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목 Focus 16, 제목이 뭐다? There is 또는 There are. There are. There is 또는 There are 해놓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중등답게 얘기해야 되겠죠. There is, There are는 뭐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존재 여부를 좀 쉽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 뭐뭐가? 뭐뭐가? 있다. 있다. 라는 표현. 또는 여기에다가 이 표현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 할 때도 물론 쓸 수 있어? 이 표현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무슨 표현 할 때도 쓸 수 있어? 뭐뭐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묻는 느낌으로 하면 뭐뭐가 있니? 이런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 그치 준호야? 그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졸리죠.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 표현할 때 there is가 맞니? there are가 맞니? 그러니까 there is를 써야 할 자리에 there are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반대로 there are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there is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there is 할 때 there is 해야 될지 there are 해야 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자, 여기에 there is, there are 뒤에 이 자리에 뭐가 온다? 것이 오죠. 어떤 것. 근데 이 것을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만약에 it이나 he나 she가 오는 녀석이 앞만 길어봤자 됐다면 당연히 뭐가 맞겠다? there is가 맞겠죠. 근데 이 자리에 얻는 것이 것이 것들이고 앞만 길어봤자 만약에 뭐가 된다면 they가 된다면 그때는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하나 필요하죠. 뭐? there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두 가지 뜻. 무슨 뜻도 있고? 거기로.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된 there의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표현. 뭐가 있다? I go there.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어디로? 거기로. 난 거기 가요. 됐습니까? 이때 there는 뜻이 있다, 뜻이 없다? 있다. 있다. 무슨 뜻이다? 거기에, 거기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영어로 where do you go? 됐습니까? 그런데 there의 두 번째 뜻은 아무 뜻 없는데 조건은 비동사랑 같이 쓰이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되는데 그래야지 존재를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there is,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뭐를 표현하는 게 된다? 존재를 표현하는 게 된다. 됐습니까? 뭐 책상이 있다, 물이 있다, 공기가 있다, 공기가 없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어디에 뭐가 없다고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됐습니까? 라는 뜻으로 비동사 뒤에 주어가 이게 특징이란 말입니다. 보통은 동사 앞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 동사 앞에 주어가 와서 이렇게 누가다를 늘 만들고 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를 따졌죠. 그런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there는 아무 역할도 안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뜻으로는 아무 뜻을 없단 말이야. 대신에 여기에 다가 나오고 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주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There is a bed. 누가다? 침대가 있다. 누가 있다? 침대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주어가 어디로 가기 때문에 특이하다. 주어가 동사의 뒤로 가기 때문에 특이하고 보통은 이 앞에 있는 걸 쳐다보고 여기에 is를 와야 될지 are 와야 될지 결정하는데 근데 there를 쳐다보고 is가 와야 될지 are가 와야 될지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긍정문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긍정문 이런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there is나 there are 쓰는데 there is 뒤에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또는 it 될 수 있는 녀석이 온다.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여자가 있습니다. There is a wo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아니나 다를까? Where,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니까 뭐가 보여? 전치사 앞제비씨가 보이죠. 됐습니까? 책상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근데 책이 두 권 이상 있죠? 두 권 이상 있을 때는 뭐라 그러고 있어? There are books on the desk. There를 쳐다보고 is가 올지 there를 쳐다보고 are가 올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애는 마치 깬또 집는 거, 찍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죠. 뭘 쳐다보고 결정해야 된다? book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it이랑 어울리는 is 써야 된다. book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are가 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표현 there is, there are 라는 표현은 뭐가 있는지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이기도 합니다.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9시에 여기에서 콘서트를 한다. 이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요. 이거 영어스럽게 표현하면 9시에 여기에 콘서트가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9시에 여기서 콘서트해요 라는 표현을 존재 여부를 표현하는 there is, there are 쓰면 시작 부분은 there is what? 아, 콘서트 못 세는 모양이죠? concer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when하고 where가 남았는데 when하고 where가 싸우면 누가 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a concert here.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렇죠. at 9. There is a concert here at 9. 됐습니까? a concer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there is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에 9시에 콘서트 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준호 졸린 것 같은데 9시에 여기서 콘서트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예. 여기에 9시에 콘서트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here. 오케이, 그럼 졸 자격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Is there a concert here at 9?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뭐가 있다? There is. 뭐뭐가 있니? Is there? Is there a concert here at 9? 하면 여기에 9시에 콘서트가 있니? 콘서트 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9시에 콘서트 안 한다면 뭐라 그랬을까? 그렇죠. There isn't a concert here at 9. 내가 방금 이 문장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주문한 거야? Not을 집어넣으라고 한 거고 Not을 집어넣는 위치가 궁금하고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 축약형만 외워놓으면 쉽게 해석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축약형이 있다? There is no concert. 콘서트가 없다. 여기에 9시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문?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래?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에 밑에 나올 거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문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가? 없다.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there isn't나 there ar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책 한 권이 없다. There is no book. 어디에? On the desk. 책 여러 권이 두 권 이상이 없다. Aren't books on the des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고 싶다면 Is there? Are there? 하면 된다. 자, 좀 이따가 여기에 생략된 말 다 넣어서 대답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Is there a book on the desk? 했는데 책이 있을 때는 Yes,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이 없다면 No,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그 다음에 책이 여러 권, 두 권 이상이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Are there books on the desk? 했는데 있다면 Yes, there are Yes부터 읽어주세요. Yes,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없다면 No, there aren't books on the desk 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발 얘하고 언제까지 헷갈릴래? 됐습니까? 또 뭐 이거랑 헷갈리는 애도 있습니다. 뭐 저 이거랑 막 섞고 막 이게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 대가리 속에 넣어놓는 애들은 되겠어? 어? 방 정리 똑바로 안 할래? 어? 머릿속 정리 똑바로 하세요. 애들 이제 안 헷갈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에 여기 칸이 모자라서 옆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란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뻔해요. 자, 만약에 물이 있다란 얘기를 하고 싶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물이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is a water.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그러면 There are water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셀 수 없으면 당연히 복수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물이 있니? 까불지 말고 영어로 하라고요. 물이 있니? There is. 오케이. 오케이. 아직 화장실 갈 자격 없고요. 물이 있니? Is there water? 물이 없다. 아, there isn't water 하면 되겠죠. 자, 갑자기 이 얘기 하고 싶어졌어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그럼 약간의 물이 있다? 그렇죠. 뭐라고요? There is some water. 됐습니까? 약간의 물이 있다가 뭐라고요? There is some water. 약간의 돈이 있다? There is some money. There is some money. 몇 권의 책이 있다? There is some book.
몇 권의 책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Some books. Some books죠. 그럼 몇 권의 책이 있다? There are some books. 내가 지금 잘 듣고 싶은 게 어느 부분일 것 같은지 눈치 챘죠. 책 몇 권이 있다? There are some book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물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In the bottle. 어디에? 병 속에. 됐습니까? In the bott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가 붙어 있죠. 물이 있습니다. There is water. 어디에? In the bottle. 그 병 안에는 어디에? 그 병 안에는 누가다? 물이 있다. 자, 이거 누가다가 특이하죠. 맨날 어땠다? 누가 다였는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가 여기 있다고요. 뒤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외국인이 여기에 놀러 왔나 봐. 저기 뭐 볼 거 있다고. 하여튼 왔어. 외국인이 여기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 There is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응? 그 사람이 There is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 또는 상황에 따라서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 There are 이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외국인이 여기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왔는데 다시 온 걸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 수도 있냐? There was 이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그치? 처음 온 게 아니고 두 번째 온 거니까. 그쵸? 또는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을까? 그렇죠. There were 이러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청 공무원이 여기 왔어.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시청 도시계획관인가 봐. 그렇죠? 시청 도시계획관이니까 저쪽에 이제 그 구미중학교 뒤쪽에 그쪽에 요새 열심히 뭐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와갖고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와갖고 그쪽에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냐면 그 외국인인가 봐. 근데 공무원이 There will b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There will be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 외국인으로 되돌아와서 이 외국인이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주도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Is there? 막 이래. 그렇죠? Is there? 막 이래. 또는? Are there? Are there? 이러면서 막 갑자기 얘기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도망가면 되죠. 그렇죠. 아, 대답하려고? Okay. Is there? Are there? 막 이래. 그렇죠? 도망가면 되죠. 자, 외국인이 돌아다니면서 there is 하고 있다.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일단 최소한 알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There is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 총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There is만 듣고도 최소한 내가 다는 못 알아듣겠어도 최소한 저 사람이 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정보 중에 총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알 수 있는 정보는 언제, 현재, 한 개가 여러 개가 다 존재한다. 현재 뭔가 한 개 있구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There is. 지금 현재 뭔가 한 개가 셀 수 없는 거나 또는 셀 수 있는데 한 개가 있구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Okay. There is an ugly boy. 모르겠죠. 준호 쳐다보고. 그렇죠? 아니죠. There is a smart boy. Handsome boy. 모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다닐 거 아니야. 준호를 봤다면. 그렇죠? There is a very handsome boy in 원호동. 모르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re are를 봤어. 알 수 있는 정보 총 몇 가지? 세 가지죠. 언제? There are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거 언제, 현재, 단수가, 복수가, 여러 개가 다 있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도 현재 여러 개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만약에 민철이랑 청룡이랑 준호를 한꺼번에 봤어.
그러면 그 외국인이 뭐라 그랬어? There are handsome boys 막 이러면서 지나가겠죠. 아닌가요? 아 눈이 삐었냐? 그렇죠. 외국인이 그렇죠. 애들 보고 There are handsome boys 그러면 자매가 지나가면서 Are you crazy?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have go to the 그렇죠. 뭐 You should get some examination on your eyes 뭐 눈 검사 좀 받아보세요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돌아다니면서 there was, there was 이러고 있어. 그렇죠? 알 수 있는 정보 몇 개? 세 가지죠. 언제? 과거에. 아, 이게 미래구나. 과거에 몇 개가? 그렇죠. 이거 뭐의 과거형이야? is나 am의 과거형인데 is의 과거겠죠. 그래서 뭐가 단수가 다 썼다. 옛날에 여기 뭐 있었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죠. 옛날에 뭔가 여기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면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There was 그쵸? 막 이렇게 수염 막 난 준호 쳐다보면서 There was a handsome boy here but not anymore 이러겠죠. 옛날에 잘생긴 애 있었는데 걔 어디 갔지? 말하면서 그쵸? 맞습니까? 애들 셋이 막 이제 막 공부 제딸이 안 해가지고 그쵸?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동네에서 막 저 막 삐대고 있어 그쵸? 막 수염 막 나가지고 막 슬리퍼 지지 끌면서 막 PC 야 오늘 PC방 갈래? 라면 먹을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쵸? There were 이러겠죠. There were handsome and smart boys. 아 옛날엔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 있었는데 걔들 다 어디 갔지? 말이겠죠. There w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세 가지. 언제? 과거에 단수가 복수가 여러 개가 있었다. 옛날에 뭔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There were. were는 뭐의 과거형? are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 꽃동산에 막 뭐 보고 There will be, there will be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렇죠. 알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두 가지죠. 언제? 미래. 있을? 것이다. 근데 뭐가 하나 빠졌네요. 단수가 복수가는 없어졌죠. 왜 그렇게 됐죠? 뭐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동사 양념씨를 쓰다 보니까 조동사 양념씨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고 그렇다면 비동사 뒤에 단수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가 내릴 것이다. There will be some rain. 아파트 건물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다. 아파트 빌딩스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apartment buildings.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ill be만 보고도 미래에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있을 거야. 여기 뭐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 뭐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청룡이가 이제 땅 투기 하려고. 그쵸?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보겠어? 어? Will there be? 이렇게 물어보겠죠? Will there be? 하면 뭔 뜻일까? 뭐 있을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Will there be? Oh, apartment building here? 여기 아파트 건물 생길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s there? 하는 순간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언제? 현재. 몇 개가? 단수가? 뭐하니? 있니? 있었니? 있었니? was there. 됐습니까? 현재 뭔가 한계가 있는지 묻는 거죠. 그쵸? is there. 예를 들어서 뭐 is there a water park around here? 이랬어. 여기 길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is there a water park around here? 그럼 뭐라 그럴래? is there a water park around here? 그럼 뭐라 그럴래? no, there isn't 하면 되겠죠. 근처에 워터파크 있어? 캐러밴베이 같은 게 워터파크인데? 외국인한테 여기가 워터파크다 이러면 깜짝 놀랄걸? 오케이. 외국인이 are there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몇 가지? 세 가지. 언제? 현재. 몇 개가? 복수. 여러 개가 뭐하니? 있니? are there인데요? are there 하면 뭔가 여러 개가 있는지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설명했고요.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오, 그렇죠. 반갑죠. 됐습니까? 아, 왠지
Benefit, 반갑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hopsticks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라 했는데 내가 전에 이게 뭔지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그쵸? 그치 청룡아. chopsticks가 뭔지 가르쳐 준 적 있잖아. 조용히 하시고요. 기억난 사람들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내가 분명히 찹찹찹 할 때 쓰는 스틱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뭐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는데요. 뭐 할 거냐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f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오케이. 그 다음에 뜨뜨뜨르뜨르르르르 춥습니까? 오케이. 글래스가 무슨 뜻이 있었더라? 글래스 유리. 어, 유리란 뜻도 있고 또 어, 잔이란 뜻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일지 궁금하네요. 생각해 보시고요. 어디에 누가다? 호텔에 음식점이 없고요. 어디에 이 근처에 은행이 있니? 어디에 벽에 많은 그림들이 있다. 놀이공원에, 어디에 놀이공원에 누가니? 많은 사람들이 있니? 그 다음 어디에 상자 안에 누가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2번 어디에 의자 아래 누가다? 책들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넵. 저 이거 있잖아요. 넵. 예. 응? 뭐? 자, 화장실 얼른 갔다 오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워크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죠, 14까지죠. 14까지는 워크북이 되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워크북에 어디까지 포커스 14까지는 되어 있죠. 이 포커스 14까지 왜 되어 있어야 되죠? 설마 아직 모르는 건 아니겠지. 포커스 워크북에 포커스 14 페이지 넘버 11쪽 11까지 풀어져 있어야 되죠. 왜 그렇죠? 앞에 본교재 14에 있는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면 내가 워크북 복습하면서 본교재 복습하면서 복습하고 나서 포커스 번호 맞춰서 워크북도 풀어두라 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순서랑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목이 챕터 4고요. 제목은 대명사죠. 됐습니까? 어? 어? 대명사 했는 것 같은데? 어.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 명사 대신에. 이거 대명사 했는 것 같은데? 대명사 우리 안 했나요? 했잖아. 어디서 했더라? 챕터 1에서 뭐 배웠더라?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대명사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챕터 4에 인칭 대명사 다 들어있어야 돼. 원래는. 원래는 인칭 대명사도 여기서 다 해야 된다고. 근데 네. 우리가 인칭 대명사만 골라서 따로 했잖아. 예. 그러면 인칭 대명사 빼고 나머지 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를 하면 여러분들 추억이 돋을 거야. 그렇죠? 어떤 추억이 돋을 예정이냐. 야, 가까이 있는 한 개 뭐야?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뭐야? 멀리 있는 한 개 뭐야? 멀리 있는 여러 개 뭐야? 그쵸. 가까이 있는 한 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하죠. 그쵸.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이렇게 하죠. 네. 멀리 있는 한 개는 저렇게 이렇게 하죠. 네. 멀리 있는 여러 개는 이렇게 하죠. 내가 계속 네 가지 얘기하면서 뭐 사용했어? 손가락 사용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래? 지시라 그러죠. 지시. 아, 네. 됐습니까? 아, 그렇죠. 저렴한 용.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포커스 17의 제목을 바꿉시다.
뭐라고 바꾸죠? 삿대질 대명사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17에서 삿대질 대명사인데요. 삿대질 대명사의 종류는 총 몇 개? 네 개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건 말하는 사람과의 느낌적 거리감 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다? 뭐다? 여러 개냐 한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는 전부 다 여러분들 배운 거 뭐였더라? 내가 앞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뭐다? 인칭 대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요거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 요런 느낌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 요런 느낌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 요런 느낌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 그래서 예 하면서 뭐도 살짝 얘기할 거다. 인칭 대명사도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8 제목이 뭐래요?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잇이 뭐더라? 자, 그래서 내가 잇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곧 1학년 때 배울 총 3가지 1학년 때 3가지 배워야 되고요. 2학년 되면은 총 그래서 잇의 종류가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총 5가지 잇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 여러분들 1학기 때는 요까지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세 번째 녀석까지 배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게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울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2 때 그 다음에 중3 때 5번까지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뭐 그렇게 뭐 한숨 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내일 당장 다 외우랍니까?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배우면 된다? 앞으로 됐습니까?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자, 제일 먼저 얘기할 건 뭐에 대한 얘기냐. 자, it 무슨 뜻을 가진 it이 있다? 그것 이게 바로 뭐다? 인칭 대명사 it이다. 예를 들어서 I bought a book. I bought a book. 한 다음에 the book is interesting. 여기에 왜 a book이 아니고 the book이 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바로 앞과 뭐? 명사와 관사할 때 했어. I bought a book. 여기에 왜 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왜 더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1, 2, 3 중에 뭐냐 얘 1, 2, 3, 4, 5 중에 뭐냐 이런 얘기 했죠. 얘는 1, 2, 3 중에 뭐지? 1번. 2번이죠. 어? 아, 예. 됐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을 노트가 뭔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샀다 이 말이죠. 바이의 과거형이죠. 나 책 한 권 샀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그 책이 어떻다? 재미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는 왜 더지? 더를 쓰는 이유 중에 뭐? 아까 그거 더라 했죠. 아까 그것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t을 쓸 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인칭 대명사 이시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걸 보고는 인칭 대명사 이시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이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인칭 대명사 이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 제목은 뭐예요? 2번 제목은 비인칭 대명사라고 안 부르고 비인칭 주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오늘 같은 날씨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It is cloudy. 어, rain이에요? 비 It is cloudy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그것은 흐리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흐리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흐리다. 이런 뜻이라 했죠. 자, 왜 그것은 흐리다라고 하면 왜 안 될까요? 이 it이 뭐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이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면 비인칭 주어 is은 아무 뜻이 없다. 됐습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덥다. 덥다. It is hot. 춥다. 됐습니까? 주로 날씨를 얘기하거나 9시다. It is 9 o'clock. 시간을 얘기하거나 화요일이다. It is Tuesday. 무슨 요일인지 얘기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4월 11일이다. It is April 11th. 날짜를 얘기하거나 어둡다. It is dark. 오케이, 밝고 어두움을 보고 명암이라고 해요. 명암,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써서 명암 표현을 하거나 명함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뭐 밝다 어둡다 이런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을 쓰고 그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이 녀석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자, 아무 뜻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길고 거창해야 되겠어? 아니면 최대한 길이가 짧고 간단해야 되겠어? 짧고 간단해야 되겠죠? 자, 얘 대신에는 that is interesting이 된단 말이야. I bought a book that is interesting. 또는 뭐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I bought a book this is interesting. 자, 얘는 교체가 가능하다. 뭐 또는 뭐 that 또는 this로 상황에 따라서 느낌적인 거리적인 느낌에 따라서 that is interesting, this is interesting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뜻도 무슨 뜻이다? 그것이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 this is cloudy, that is cloudy 하면 절대로 왜? 아무 뜻이 없는데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바지 사장. 됐습니까? 그럼 바지 사장 거창한 사람 놔둬야 되겠어? 있으나 마나 안에 놔둬야 되겠어? 최대한 그래서 길이가 짧은 녀석은 아이가 있는데 얘보다 짧은 건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안 되겠죠. 나는 흐리다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보단 살짝 길지만 그래도 최대한 짧은 게 그나마 뭐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 가주어, 진주어 배울 예정이고요. 가짜주어, 진짜주어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엔 뭐 it, that 강조구문에 사용된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 목적어 이런 순서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뭐 천천히 따라오면 되고요.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여러분들 1학년 때 알아야 할 it, 알아야 할 it 세 가지 중에서 인칭 대명사 말고 아무 뜻 없는 it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보여.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19의 제목은 뭐래요? 부정 대명사 해놓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예정이냐? 뭐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Not. Not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오케이. 완전 똑같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부정대명사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본 것 중에서 뭐 쓸 것 같아, 그 다음에? I... 그 다음 뭐 쓸 것 같아? I will try... 이거 본 적 있잖아. 네. 그쵸? 예. Yeah.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문제 내면 알맞은 거 고르란 얘기고, 알맞은 게 여러 개면 다 고르란 얘기입니다. 준비됐죠? 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lost my book. I will find the book이죠. 아, 더 북이죠. 응? 그러면 왜 더 해야 되는지 이유는 다섯 가지 중 하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 I lost my book. I will buy a book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왜 더북이고 여기는 왜 어북이죠? 그냥 막 찍은가? 기분 따라서 아이 옛다 뭐 오늘 기분 여기는 더더고 여기는 어다 이거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앞부분 똑같은데요. 내가 뭐 했답니까? 책을 잃어버렸대죠. 예.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 거래요? 찾을 거래죠. 그렇죠? 뭘 찾을 거래요? 그 책을 찾을 거래죠.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왜? 앞에가.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별명 아까 그것. 아까 그것 더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책을 뭐 할 거라 그러고 있어? 찾을 거라 그러고 있죠.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을 찾는 겁니까? 완전 동일한 것을 찾는 겁니까? 동일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것 더죠. 근데 여기는 내가 책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내가 뭐 할 거래요? 살 거래요. 살 거래죠. 그쵸? 잃어버린 그 책을 사줘. 아니요. 저, 아까 친구가 내 책 훔쳐갔어. 어, 저거 보니까 틀림없이 내 책이야. 어, 이거 내 책인데 나 잃어버렸던 건데 내가 살게. 미쳤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고요. 어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2번이죠. 됐습니까? 2번이 뭔데? 1번은 뭐 대신 온 거, 어, 원 대신 온 거고, 3번은 뭐 대신 온 거? every. 어우, every 대신 오면 신기하겠다. 내가 모든 책을 다 살 거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걸 보고 내가 한국 학생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 말로 설명하면 뭐라 그랬더라?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일본 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고 있어? 부정. 빈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 부정이 부정문할 때 부정하고 한글로 똑같다 보니까 내가 아 이걸 뭐 말로 설명하긴 힘든데 그는 의사다. He is a doctor. 그때 어가 이거였죠. 됐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he면 남자 몇 명이야? 3명. 그럼 닥터도 몇 명이라 해야 돼? 3명. 그 사람이 한 명의 의사라는 he is a doctor에서 그가 한 명의 의사라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가 모든 의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때 그걸 보고 부정이라 그랬어. 수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하필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 하나다. 그걸 보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할 거냐. 자 이거 더북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단 얘기야. 이건 it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어북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I'll buy one. 됐습니까? 내가 책 한 권을 살 거다. I'll buy one. 어북 대신에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동일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I'll buy it 해버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상한 행동 하는 거죠. I'll buy it 하면 뭐라 그런 거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책을 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응? 윤모씨입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 남한테 뺏긴 걸 돈 주고 다시 찾게. 됐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즘 바보짓 하고 있는 사람 있죠. 됐습니까? I'll buy the book이 아니죠. 그러니까 I'll buy it도 아니란 말이고요. I'll buy a book이니까 a book은 it이 아니고 뭐가 된다? one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원도 배울 거고요. 원즈도 배울 예정이야. 원즈가 뭘 것 같아? 오케이. 원즈 구경시켜줄까? 오케이. 원즈 구경시켜줄게요. 편의상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I lost my books. I'll find a books야, the books야. I'll buy a books야, the books야. 일단 얘는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이번에 책 한 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여러 권 잃어버렸나 봐. 그렇죠? 그러면 I'll find the books죠. 예. 왜 the books입니까? the를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찾겠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 the는 아까 그거 the죠. 난 책을 책들을 잃어버렸어. 나는 그 책들을 찾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I lost my books 한 다음에 여러 권 잃어버렸는데 I'll buy 다음에 뭘까? I'll buy 얘는 어차피 얘랑 싸우니까 못 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더 북스입니까? I'll buy 더 북스입니까? 얘도 못 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다? I'll buy books 난 책을 살 거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더를 못 쓰는 이유? 아까 그 책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아까 그걸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아까 그란 뜻의 더를 못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I'll find the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ones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대명사 one과 ones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오케이. 저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기대명사는 한자인데요.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입니다.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대명사. 이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여기서 만나게 될 애들은 누구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 myself. 그렇죠? 이거는 뭐랑 I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ou라면 뭐였더라? yourself입니까? yourself겠죠. 그렇죠? 그러면 he라면 he. 아, himself예요? 모르면 저거. he면 himself죠. she라면 해당되는 제기대명사는 herself겠죠. 자, 그리고 아참, 아, you는 드디어 여기서 구분합니다. you 같은 경우에 yourself도 있고 뭐도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yourselves를 쓰기도 합니다. you는 상황에 따라서 yourself로 쓰기도 하고 또는 yourselves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it을 차례죠. it이라면 뭔 셀프일까? 그렇죠. itself겠죠. 이게 it의 세계대명사겠죠. it itself.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I를 포함한 여러 명 할 차례인 것 같아요. I를 포함한 여러 명은 뭐였더라? we였고 we랑 관계된 세계대명사는 ourselves겠죠. ourselves. okay. 그 다음에 요거 한꺼번에 한 녀석이 뭐고 day고요. 여기에 day와 관계 주격인 day랑 관계 있는 제기대명사는 뭐겠다? themselves겠죠. themselves. 됐습니까? themselves. themselves. 아, 그러면 you는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다는 건 왜 그렇지? you는 어. 너랑 너희들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보니까 이 문장에 you가 너희들인 것 같아. 그럼 그 뒤에는 yourself 쓰면 안 되고 yourselves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총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먼저 얘가 처음에 탄생한 이유부터 먼저 제기대명사라는 게 도대체 왜 탄생했을까? 오케이. 요즘은 뭐 성적인 뭐 어떤 그 자아 정체성이 옛날보다 많이 개방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단어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그가 사랑한대죠. 누구를 사랑한대요? 그를 사랑한대죠. 그는 그를 사랑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loves himself는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런 사랑한다. 그렇죠. 네. 자, 이 문장은 뭐다? 그가 성 전체성이 뭐다? 아니죠.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페미니즘입니까? 그게 어떻게 페미니즘입니까? 뭐 그냥 다 섞었습니다. 저렇게 구분을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이고요.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동성끼리 사랑한다. 자, 그러니까 he loves him은 자, 만약에 그러면 그는 자, 제기대명사가 만약에 안 만들어졌어. 만약에 이 세상에 제기대명사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아,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가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타인에게 가는 표현이죠, 이건. 또 다른 제3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밑에 거는 그가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이 사랑하는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겁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해야 될 건 뭐다? 그래서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절대로 나는 사랑한다 나를 될 것 같죠. 우리말로 난 나를 사랑해 우리 그런 표현하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I love myself. 됐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되돌아가?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가죠. 주어 자신에게 다시 제자 되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써야 되는 게 목적격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기대명사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누구에게 되돌아갈 때?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갈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제기대명사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자, 둘 중에 하나는 철컹철컹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은 철컹철컹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누가 이 세상에 없어요? He killed himself. 그가 여기까지 똑같죠. 그가 죽였습니다. 근데 얘가 오면 뭐를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또 다른 사람. 남자 한 명을 죽었다는 얘기인 거야. 살인자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야? 이 사람이 살인자야? 1이 살인자야? 2가 살인자야? 1. 1이 살인자죠. 됐습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죠. 됐습니까?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이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 죽이는 행동이 다시 주어 자신을 죽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그는 뭐 했다? 그렇죠. 아주 극단적 선택을 요새는 뭐 자살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대죠. 그는 뭐 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됐습니까? 별로 유튜브에 다 빨간 노란 딱지 붙는다던데. 아,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갔다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해야 되는 건 뭐다? 제기대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쓰는 이유는 총 몇 가지 배울 예정인데? 두 가지 배울 예정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미니 북입니다. 대명사란 무엇인데? 챕터 미니 북. 어. 아우, 그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대명사란 무엇이다? 앞만 길어봤자 인데 그냥 앞만 길어봤자 아무 느낌 없이 앞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뭔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면 무슨 대명사라고 한다? 지지 대명사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아까 나왔던 명사를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거랑 동일한 거 말고 종류만 갖고 다른 얘기를 해. 종류만 갖고 다른 명사 얘기하고 싶어요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부정대명사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쓰는 대명사를 보고는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야? 영어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또 쓰기 귀찮아서 하는 짓이 뭐야?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죠. 됐습니까? 그게 주어 자리냐 소유격의 자리냐 목적격의 자리냐에 따라서 소유격 대명사의 자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위에 뒤에서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바꿔 쓴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고,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이미 했다? 챕터 1이 제목이 뭐였는데? 대명사와 비동사에서 이미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원래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대명사니까 거기서 다뤄야 되는데 그건 다 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애들을 여기서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칭 대명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손가락질하는 무슨 대명사? 물에 삿대질 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미 했던 거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얘기한 대명사죠? 그렇죠. 혼날래? 어, 뭔 아니라고 얘기한 대명사야? 정해지지 않는. 정해진 앞에 이 명사가 두 번 나와. 엄브렐러가 분명히 나오는데 두 문장인데 여기도 엄브렐러 나오고 여기도 엄브렐러 나오는데 어 아무래도 이 엄브렐러랑 엄브렐러랑 뭐 완전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앞만 길어봤자 it. Yes. umbrellas였으면 똑같은 거라면 they나 them. 되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고요. 여기도 엄브렐러 나오고 여기도 엄브렐러가 나오는데 두 문장에서 엄브렐러 두 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엄브렐러하고 이 엄브렐러는 같은 엄브렐러일 뿐 동일한 물체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뭐? 부정 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됐습니까? 우리말 뜻으로 나 자신이 뭐라고요? Myself. 우리들 자신. Ourselves. 복수잖아. 자, 혹시 여러분들 늑대, 늑대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아이고, 됐습니까? 푸 소리 끝나면 부즈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럼 이거 읽어봐. 셀프니까 얘 복수형 뭐겠다? 그래서 ourself야, ourselves야? ourselv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mself야, themselves야? himself야, himself야? himself. 아, 그렇죠. 아, 휘는 여러 명의 모양이구나. 선생님. 예? 저거 채빈이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뭘요? 지시대명사 X 찾는 거. 어, 알겠습니다. 또. 아이,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 요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요 쌍도 공통점 차이점이죠? 그렇죠. this하고 that 공통점은?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은 앞만 길어봤자 주격이라면 they. 차이점은? 멀리 있는 것도. 예,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하나죠. 느낌상. 가까이 있는 거 뭐 10cm, 20cm 이런 규칙이 있죠. 너 저 물건 15cm, 원래 14cm까지 this고 15cm부터는 됐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랬어. 그냥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태도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가까운 느낌이라면 무슨 뜻? 이것이라 가까운 있는 물건 한 개를 우리가 이거 이러죠. 대세 뜻은 어디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한 개라서 저거 이러죠. 저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가 여럿이 되면 뭐가 돼버린다? these. 그래서 these의 뜻은 뭐다? 이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도즈의 뜻은 저것들이겠죠. 그래서 this의 복수형 these, that의 복수형 those. 됐습니까? 만나본 적 있죠? 만나본 적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던 I, you, he, she, it 뭐 주격만 쭉 써놨네요. 됐습니까? 이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부정 대명사는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뭐라 그랬냐?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이 말을 뭐할 부자에 아닐 부자에 뭐할 정자 정할 정자 해서 뭔가 이거 앞에도 이 명사가 북이 나오고 뒤에도 북이 나오는데 얘랑 똑같은 물건이라면 뒤에 나온 거에 덜을 붙였을 텐데 똑같은 게 아니야. 그냥 얘도 그냥 책이고 얘도 책일 뿐 똑같은 물체가 아니야. 그때 쓰는 걸 보고 부정대명사 뭐하고 뭐 원과 원즈에 대한 얘기. 그래서 어 단수명사였으면 원으로 바꿨을 수 있고 어도 안 붙고 더도 안 붙은 복수명사라면 원즈로 붙이겠죠. 오케이. 그 외에도 뭐가 있다? another, other 이런 것들도 있다.
오케이. 언어더는 아무리 봐도 뭐하고 뭐하고 합친 단어 같지 않나요? 원이랑 오케이. 뭐하고 뭐를 합쳐서 언어더가 됐다. 원이랑 언어더가 합쳐졌죠. 이거 어디서 배운 거더라? 무슨 관사? 부정관사.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관사죠? 아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과 어, 그래서 언어더의 뜻은 무슨 뜻이다? 또 다른 하나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 원은 하나 라는 뜻이고요. 언어더는 또 다른 거 하나. 어더의 뜻은 다른 또는 다른 것인데요. 이거 different하고는 다른 뜻이야. different도 우리말 사전 찾아보면 different 뜻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겠어? 다른이라고 나올 거고 other도 찾아보면 다른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다른이고 저것도 다른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different는 뭐에 대한 얘기다? 공통점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란 뜻이고요. other는 어 선생님 이 지우개 못 쓰겠어요. 다른 지우개 주세요. 음? 이럴 때 다른 거라고요.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 됐습니까? 너랑 나랑 다르다는 different야. 너랑 나랑 other다야. 너랑 나랑 different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가 연필을 하나 꺼냈어. 근데 연필이 부러졌네? 안 깎았네? 그러면 different 펜슬이 필요한 거야? other 펜슬이 필요한 거야? other 펜슬이 필요한 거라고요. 똑같은 우리말 다른이지만 뭐가 다른지 내가 설명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self, yourself, yourselves, himself, herself, themselves 같은 것들 재개대명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어떻게 쓰이는가? 오케이.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뭐하는 느낌이다? 손가락질하는 삿대질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복수형은 이것들 these.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가까이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내 책이래요. This is my boo. 이쪽은 나의 brother입니다. This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소개할 때는 절대로 he is my brother. She is my brother. 말도 안 되네. 됐습니까? 처음 소개할 때는 this is 쓴 다음에 brother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he. he를 쓸 수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that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저것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고요. 저것들이란 뜻을 가진 말은 뭐다? those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at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아, 여기에서 네. 얘기한 that은 I like that이죠. 그쵸? I like that. 또는 뭐 I like that book. 그쵸? 근데 무슨 that도 있더라. 선생님 추워요. 난로 좀 켜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It's not that cold라고 한다고요. It's not that cold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It's not very cold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로 써야 돼? 어찌 춥진 않다?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부사에 돼. It's not that cold.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어찌 춥진 않다고? That 그렇게까지는 It's not that cold. 선생님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런다고 오늘 같은 날씨에?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됐습니까? 어찌 덥진 않다고요? 그렇게까지. 부사로서 that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that은 뭐를 겉만드는지도 얘기하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I know that he is very sleepy. 내가 안 되죠. 뭘 안 돼요? I know that he is very sleepy. 졸리다라는 것을 What do you know? 겉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중에 여러분들은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됐습니까? 이걸 보고 I like that이나 I like that book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멀리 있네요. 됐습니까? 이건 내 책인데 저건 네 책이다. That is your boo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 특징. 2번의 특징은? 그래서 절대로 해석할 때 이따구로 얘기해도 안 되고. 됐습니까? 1번의 it은 I like it 할 수도 있고, 그 it이 좀 가까이 있으면 it 대신에 I like, 좀 멀리 있으면 I like that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it is cold, 만약에 날씨가 춥다면 it is cold도 되고 this is cold도 되고 that is cold도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인칭 대명사 it은 느낌에 따라서 I like it, I like this, I like that 할 수 있지만 비인칭 주어 it은 뜻도 없고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 수도 없다. 그리고 주로 날씨, 시간, 계절, 날짜, 거리, 밝고 어두움. 됐습니까? 그래서 어둡다. It's dark. 됐습니까? 어둡다. It's dark. It's dark의 뜻은 그것은 어둡다 이 뜻이죠? 아니라 했죠. 그냥 어둡다라 했죠. 오케이. 멀다. It's far. 멀다. It's far. F-A-R. Far. 뜻이 뭐겠어? 먼. 그것은 그냥 그것은 하면 안 되지. 가깝다. 멀다는 it's far고. 가깝다. It's near. Far. 어떤? 먼. Near. 어떤? 가까운. 멀어. It's far. 가까워. It's near. 자, 어떨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멀다. 멀어. It's far. 가깝다. 가까워. It's near. 그 다음 4월 11일이다. It's April 11th. 됐습니까? 4월의 11번째 날이죠. 몇 월 며칠이다 할 때도 비인칭 주어 it. 그것은 4월 1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냥 4월 11일이다 하니까 무슨 주어가 필요하다? 그것이란 뜻을 안 가진 무슨 주어 it? 비인칭 주어 it. It's April 11th.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봄이죠. 봄이다. It's spring. 여름이다. It's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9시다. It's 9 o'clock. 그것은 9시다. 이러죠? What time is it? It's 9 o'clock. 그 다음에 흐리다. It's cloudy.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라고 안 하는 이십니다. 됐습니까?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날씨 얘기하고 있죠? 오늘 날씨랑 좀 다른 모양이네. 어제 날씨인가 봐요. 됐습니까? 어제 날씨니까 요거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화창했었다. was sunny. 현재 화창하면 it is sunny. 이래다 듣고 싶어. 날씨 묶기네. 그쵸? 날씨 묶기가 뭐였더라? Was. 뭐 how로 할 수도 있고 was로 할 수 있는데 어느 거 할래? was로 할래요? 여기 먼저 얘기했으니까 was로 하면 what is the weather 하고 조심해야 될 거. 그렇죠. 날씨가 what 같니? 라고 물어봐야 된다죠.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뭐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배웠잖아. 너 D레벨 할 때 했다 그치? D레벨 1권에서 What is the weather like? 할 수도 있고 못 같은은 못 같은 사람이니 하고 어떤 사람이니 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야 그 새끼 그거 못 같은 놈이야? 아니면 어떤 놈이야? 같은 거 묻는 거야? 다른 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할 수도 있고 날씨 묻는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다? So how is the weather 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How'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못 갔니? 날씨가 어떻니? It's sunny. It's cloudy. It's rainy. 아직은 비가 안 오는데 조금 이따 비가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릴 것입니다면 It will. 오. 오.
It will be rainy. 비 내릴 것입니다. How is the weather? It will be rainy. 비 내릴 것입니다. It was sunny. It is cloudy. It will be rainy. 어제는 화창했었고요. 지금은 cloudy하고요. 좀 이따 비 내릴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1은 더 단수명사야? 어 단수명사야? 어 단수명사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 알고 봤 그동안은 여러분들 내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어 단수명사는 사실 안만 길어봤자 it이었죠. 근데 이제부터 배웠으니까 어 단수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원이다. 됐습니까? 어 플러스 단수명사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원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가 it이 된다고 하고 싶은데 그럼 뭐가 it이 될까요? 그냥 단수명사? 아, water는 it인가요? 아, 그래요? 더 플러스 단수명사는 뭐가 된다? it이 된다. 왜? 더 플러스 단수, 더 왜 붙인 거지? 아까 그거. 아까 그건데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it이라고요. 그러면 day나 them이 되는 건 뭐죠? day나 them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day나 them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더 복수명사. 그렇죠. 더 플러스 복수명사 면 day나 them. 됐습니까? 자, 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그쵸? 뭐 할, 뭐가 남았습니까? once가 남았죠? 그럼 뭐가 once가 될 수 있죠? 어 플러스. 어 플러스. 복수명사. 어우, 그쵸? 구형거리다, 그치? 어 books는 once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어 books는 once가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복수명사는 뭐가 된다? once가 된다. 왜 그냥 복수명사지? 아까 나왔던 그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부정대명사 1이라 해놓고 뭐라고 설명했냐?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안 해놨죠?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인데 동일한 물건이 아닌 것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원이나 원스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그래서 시계가 없어서 하나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난 시계가 없어요. I don't have a watch. 난 시계가 필요합니다. I need a one. 그러면 I need a watch야. I need the watch야. I need a watch. Okay. 자, 그럼 더 watch는 왜 안 돼? 더를 쓰는 이유 몇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첫 번째 이유 뭐? 아까 그거. 아까 그겁니까? 안 갖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까 그겁니까? 너알 나알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sky. The East, The West입니까? 아니죠. 더 좋아하는 고유명사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뭐 악기 연주하답니까? 아니요. 아, 샀어야지. 됐습니까? 다 해당되지 않죠? I need a watch지. 나는 그 시계 내놔 하는 겁니까? 난 그 시계가 필요하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시계 중에서 한 개가 필요하답니까? 난 수많은 시계 중에 한 개가 필요하다니까. I need the watch가 아닌 나는 그 시계가 꼭 필요해. 난 시계 하나가 필요해 중에서 그 시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I need a watch고 그러니까 I need i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One. 됐습니까? 근데 I lost my watch. I have to find. I have to find가 무슨 뜻이야? 나는 찾아야만 한다. 그
그래서 더 watch죠. 그러면 I have 여기에 I have to find라면 I have to find 안만 길어봤자 it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우고 나면 뭘 알아야 되냐? one을 쓸 자리인지 it을 쓸 자리인지 them을 쓸 자리인지 once를 써야 할 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무슨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왜? 왜 해석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동일한 물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건을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하려면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녀가 만약에 she loves her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녀는 또 다른 여자 한 명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 했죠.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she loves herself.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love? Who does she love? 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목적어. 됐습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까? 사랑의 행동을 받는 목적물입니까? 받는 목적물이죠. 목적인이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 하고 she를 보고는 그럼 뭐라 그러겠다? 주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일 때 그때 she loves her. 그녀는 그녀를 사랑해요. 니까 그녀는 she고 그녀는 her니까 she loves her 했다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다른 말을 하는 게 된다. 동성애를 지향한다. she loves her 하면 성적 정체성이 동성애자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she loves her 하고 she loves herself는 표현하는 얘기가 뭐 조금 차이 나는 겁니까?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2대명사를 써야 할지 아닐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용법은 강조적 용법인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끊을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누가? 어떻게? 직접. 무엇을? 다. 요리한다. 자, 여기 보니까 직접이란 의미의 단어가 여기 뭔 것 같아요? Herself. Herself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어떻게 무엇을 저녁 식사를 뭐하니 요리하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이거 뭐에 이 허셀프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시란 얘기야 이거. 그렇죠. 어찌 시란 말이죠. 그녀가 어찌 저녁 식사를 요리한다? 직접 한다. 됐습니까? 자, 어찌 시면 목적어라고 할 수가 없고 수식어죠. 수식어 꾸며주는 말. 어찌 요리한다고요? 직접 또는 스스로. 그래서 얘는 강조하기 위해 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 한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한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강조적 용법. 강조 용법이라고 옆에 써있죠. 그래서 주어 또는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너무 어렵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who does she love? 누구를 사랑하는데? She loves herself. 그럼 이 말은 얘가 무슨 씨란 말이야? 여기에 herself는 무슨 씨란 말이야? 그렇죠. 이름 씨란 말인 거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명사 이름 씨라며. 그렇죠? 근데 똑같은 허셀프가 여기 있는데 얘는 무슨 씨란 말이야? 얘는 어찌씨. 다른 말로 학교 버전으로 부사라고요. 어찌 요리한다고요? 직접 요리한다 또는 스스로 요리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she love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she cook dinner? 어떻게 요리하는데? 직접 요리해. 어떻게 어찌 요리한다고? 어찌? 직접 스스로. 됐습니까? 그걸 보고 강조용법이라고. 그럼 둘 중에 없어도 되는 허셀프가 있는데요. 누구는 없어도 큰 차이가 없나요? 그렇죠. She cooks dinner 해도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전달된 거죠.
하지만 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그렇죠. 그녀가 사랑한다. 누가 지나가면서 그녀가 사랑해! 하면서 지나가. 그러면 뭐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쫓아가면서 묻고 싶어서 미칠 것 같죠. 누구를 사랑하는데 혹시 나? 아 말고 자기 자신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고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